제가 오늘 수학 문제를 풀 건데요. 문제를 읽어보겠습니다. 숫자가 5가 500에 나타나는 수를 찾아 기호를 하세요. 자, 기호로 답을 쓰면 되는데 중요한 건 요것입니다. 숫자가 5잖아요, 지금 이거. 이것도 5, 이것도 5, 이것도 5인데 이 중에서 500. 이렇게 딱 500이라는 숫자를 나타낼 숫자는 몇일까요? 근데 자, 예를 들어서 3333이라고 있어요. 그러면 이게 뭐냐면 3333이잖아요. 여기가 1의 자릿수, 여기가 10의 자릿수, 여기가 100의 자릿수, 여기가 1000의 자릿수인데요. 그러면은 이렇게 있을 때 요건 1000의 자릿수니까 1000, 100, 10, 1. 그러면 3, 1000, 3, 100, 3, 10, 3 이렇게 읽고 있는데 100의 자리 숫자는 여기잖아요. 그러면 끝에서부터 세 번째, 그리고 첫 번째부터 쭉 한 칸 뒤, 그러면은 여기잖아요. 그리고 여기, 그리고 여기, 그리고 여기. 근데 5인 숫자는 이거잖아요. 그럼 7516. 그러면 이건 여기 500이 있어요. 그리고 딴 거는 요건 아니에요. 그리고 요것도 아니고, 그 다음에 요거까지 아니에요. 그리고 그럼 이게 맞아요. 그러니까 답은 ㄷ. 그럼 이렇게 수학 문제를 풀어봤습니다. 그럼 이걸로 끝!